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베트남 3일차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유명한 귀 파주는 데를 가볼 거예요. 귀 파주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가보려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카페에 왔는데 뭐가 뭐지? 저 이렇게 할 테니까 멈춰 해주세요. 멈춰! 이거 주세요. 망고 선물이네. 아 그래요? 오늘은 혼자 안 오고 음악게임 PD님이랑 왔습니다. 매미전 먹고. 맞아. 매미랑 제가 만든 건데. 미러 매미전 만드시는 거라고요? 저희가 다 만들고 있어요. 사온 게 아니고요? 네. 매미 잡아가지고 나무에 있는 거 아니어서. 식용 매미겠죠. 아 식용 매미 망고 스무디. 웬만한 그냥 진짜 망고 갈아서 먹는 맛. 그러면 베트남 비파방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토탈케어. 베트남인데 한국어로. 신발을 벗어요? 네. 귀 파주는 방이라고 했는데 뭐가 많네요. 제일 먼저 제가 한 시간 동안 한 화장을 지웁니다. 왜 화장을 지우는 건지 두고 보면 알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오이피 처음 해봐요. 다듬어 주시겠습니다. 저 거짓말 안 치고 지금 손톱 깎는 거 6년 만이에요. 다 원래 오래 뜯었는데 이게 뭐지? 이제 본격적으로 귀를 파나 봐요. 귀에 엄청 깊게 들어갔는데 코에 PCR 검사 면봉 넣는 것처럼 쑥 들어가요.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감이 안 와. 너무 좋아요. 팔도 좀 올려주시면 어플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밟아주시는 경락을 받습니다. 다음에 앉으세요. 저도 밟아주실 줄 알았는데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셨어요. 좀 아쉽다.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귀 파방이라고 얼굴 쪽에만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팔다리, 손톱까지 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귀 파실 때 엄청 뭔가 살살 긁엉긁엉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화장을 다 지워버리니까 기왕 가실 거면 화장을 안 하시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좋았고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아무튼 되게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호호식당. 안녕하세요. 산토리 하이볼.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맛있겠다. 가스가 없다.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아, 롯데마트에 왔습니다. 헐, 대한민국이랑 막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요, 여기? 롯데리아. 여기 한국어도 이렇게 써있어요. 진짜 한국이랑 비슷비슷해요. 봐봐. 대한민국 같아. 오늘 베트남에서 밤도깨비 야시장 비스무리한 게 열려가지고 그러면 서울 전체가 이렇게 정체되잖아요. 딱 그런 날이라서 좀 많이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롯데마트에서 조금 많이 걸어다니면서 살 거 사면서 망고 사서 숙소에서 먹다가 공항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줄자. 이거 줄자예요 줄자. 어머 귀여워. 아 이거 얘야. 저희가 사주시면 안 돼요. 이거요? 이거 얼마인데? 24만 9천 원. 어우 아주 귀여워. 필요 없어요 사실. 피디님 이런 여자 어때요? 아 제 여자가 더 이쁜 거 같아요. 그럼 이 여자애는요? 이런 딸 낳고 싶어요? 제 여자친구가 닮은 딸이 더 이쁜 거 같아요. 네, 네. 아오자이 원래 우리가 사주려고 했던 거니까. 네? 아니 아니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망고 사주세요. 아 그래요. 망고 사줄게. 오, 이걸 사면 먹다가 집에 못 갈 텐데. 좋겠다. 뭐예요? 코코넛. 흔들어보세요. 뭔가 묵직하죠? 네. 요요요요요. 이게 두리안이래요. 냄새 나요? 약간 방구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래요. 이거 하나 싫어요. 단호하시네. 근데 솔직히 두리안 먹어야지 길쪽으로 갑니다. 맞아. 하나들로 쓰지도 않을 거예요. 베트남한테 두리안 먹는다. 동남아까지 왔는데 안 하여자. 먹어 안 먹어. 아 뭔 하여자예요. 어이없어. 마우스 샀어요? 와 하피 두리안 때랑 너무 차이 나는 거 같아.
그 조각 진짜 붙잡아. 오. 제 아플러들이 여기 있었네요. 베트남에서 피자 스피는 거야. 5만동이랑 5만동. 아, 내가 둘 다 쓸데없다고 생각한 거야. 사야지. 하나 샀다. 강매 성공. 아, 아프겠다. 아니야. 땡큐. 아! 너무 귀여워. 기념품은 이걸로. 잠시만요. 네, 이것만 사서 갈게요. 앉아. 거북이 줄자보단 나은데. 엄청 예쁘다. 여기도 야경 엄청 예쁘겠다. 가장 짧게 왔는데 어때? 아, 물가가 너무 싸가지고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잘 놀았었던 것 같고, 오기 전에 무서움이 컸거든요. 막 벌레도 욕담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벌레도 그렇게 잘 못 보고 재밌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2박 3일 정도만 괜찮은 것 같아. 집에 가고 싶다. 이게 뭐죠? 코코넛. 입 대고 아예 입을 확 대고 다 마셔야. 좀 나요? 어, 달다. 달죠? 그 지코 음료수 그게 아니네요? 많이 나오죠? 응.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어요 진짜. 여기다 소주 섞어 진짜. 또 하나 더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요. 여러분, 저는 끝끝내 공항에 도착했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박 3일간의 베트남 여행이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안녕!